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사연을 풀어주실 징징이, 시청자 징징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이제 부자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30대 여성분이십니다. 아, G.O.D. 골수팬이라는데. 아, G.O.D. 골수팬. G.O.D. 네. G.O.D. 중에서도 G.O.D. 중에서도 누구 윤계상이죠. 윤계상 G.O.D.면.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그것 때문에 시작하셨대요. JYP의 내가 주주로서 아, 목소리를 내려고. 네. 그래서 G.O.D. 골수팬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수익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이제 G.O.D.는 잊혀지고 뭐야 내 돈이 이렇게 불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들어가고 현재 대략 한 6천 정도 들어가 있고 50개 종목. 아유 종목 종목 참 마음에 듭니다. 네. 50개 종목은 한 개당 뭐야? 한 개당 한 100만 원씩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좀 물려 있는 게 있지요. 아, CS 베어링이라고 풍력은 정해진 미래다. 이건 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언젠간 간다.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게 이제 정프로가 아마 샀대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마이너스 45% 지금 물려 있는 상태고요. CS윈드 지금 마이너스 몇 퍼센트야? 제가 한 고정 대건이 7만 8천 원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8만? 정프로랑 듀얼 바벨 정량을 했나? 정프로는 CS윈드를 사라. 나는 베어링을 사줄게. 이거 아니야? 네, 베어링이 그러니까 그 뭐야 블레이드 돌아가는 거 그거 이제 잡아준 뭐 이런 거겠죠? 네, 그 베어링 그 아니 소개부터 좀 해요. 네, 부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은평구에서 오셨네요? 네, 네 맞아요.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아주 귀여운 네. 네, 이미지예요, 우리 부자님. 기분은 좋네요, 부자라고 불리니까.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G.O.D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아, 전 김태우 좋아했어요. 김계상 아니잖아요. 네, 윤계상 아닙니다. 아, 김태우예요? 네, 네, 김태우. 솔직히 노래는 김태우죠. 아 그렇죠, 그렇죠. 혼자 다 했지 뭐 노래는. 아 그럼요. 네? 네. 그 무슨 비가 내려와 그거 있잖아. 사랑비요. 사랑비. 네. 3단 고음. 그렇죠. 이제는 김태우보다 저 주식이 더 좋죠. 아네네 일단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는 주식이잖아요. 몇 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럼 한 10년 하셨나? 아 그거는 아니고 처음에 네. JYP가 한 만 원대쯤에 샀다가 이제 그냥 저는 정말 팬심으로 샀다가 네. 입고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3만 원대까지 아따, 갔더라고요. 좋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나쁘지 않네. 팔았어요? 한번 팔고 다시 샀어요. 팬심으로 샀으면 안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또 돈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상 JYP 소속사가 JYP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버려버렸구나. 네. 그런데 또 JYP를 그래서 잘 보다 보니까 또 제 스타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줄이 이어져요? 사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를면 누구? 아, 네, 또 트와이스? 트와이스도 좋긴 한데 네. 저것도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이라고. 스트레이키즈 대세잖아요. 요즘 대세죠. 네. 그렇죠. 대세. 장난 아니죠. 대세죠. 스트레이키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요. 저 근데 할 말이 조금 있는데. 할 말 하셔야죠. 유미사님께서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 이름을 가끔 잘못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스트레이트 키즈라고 막 부르고. 스트레이키즈 아닙니다.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방황하는 아이들. 네, 네. 제가 엄청 초반부터 다 봤는데. 스트레이트 키즈 아니에요? 스트레이트 아니고 스트레이트도 아니고. 발음을 잘못 숟가락 한번 쭉 내밀어 보는 거지. 우리 친구들이 물론 이제 네. 그 국내에서는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국제적인 해외 위주죠 활동이. 네, 성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BTS 팬들 한번 평가를 좀 해줘 보세요. 스트레이 왜 기재? BTS 팬들한테 그걸 받죠? BTS 팬들 무슨 의미예요? 아 지금 JYP예요 스트레이 키즈는. 아니 BTS가 1등이잖아. 아 난 저 이건 난 제 마음 속에 1등은 스트레이 키즈. 당연하죠. 아니 그 1등 제가 BTS를 무슨 1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1등은 달라요 형님. 네. 와 나 스트레이 키즈 팬들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저도 김프로님 여기선 더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아니 BTS 팬들이 왜 스트레이 키즈를 판단을 해요? 제 마음 속에 1등은 스트레이 키즈 반찬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요. 스트레이 키즈의 팬이신 우리 부자님. 제 마음에 1등은 브레이브 걸스예요. 아 네네.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이야. 그렇죠. 네네 네. 그럴 수 있죠. 브레이브 걸스 대표곡이 뭐죠? 모르지. 노래도 모르겠어. 네, 예전에 이름, 근데 노래는 몰라. 예, 네, 그전에 그 티아라를 너무 좋아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이제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롤리롤리. 롤리롤리. 예. 롤린.
네, 있잖아요. 네, 막 돌아 오르시는구나. 네, 돌려버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식 종목을 CS 베어링을 왜 사셨어요? 갑자기 JYP 사시다가. 아, JYP를 사다가 풍력주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아, 공부를 하셨어요? 원점 대비 네.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30% 정도 빠졌으면 아, 이제는 괜찮겠다. 너무 아, 가격은, 고점에 산 게 아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샀는데 지하에 지금 천연 안반수 정도에 가 있는 거 같아요. 아하, 이건 하이트다. 네, 네. 곧 네. 천연 안반수 만날 것 같습니다. 어. 그분과 보자. 그 CS 베어링이 대략 어느 정도였죠 가격이? 어, 저 평단이 한번 차트 좀 보여주세요. 네, CS 베어링. 여기 있네. 얼마에 사셨다고요? 어, 제가 이게 꺼졌네. 제가 평단 대충 한 10 아니 아니다 만 7,000원? 17,000원? 어, 그럼 뭐 네. 다통났는데 사실 이번에. 네, 물타기도 조금 하고 지금 14,400원인데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한 39%까지 아까 확인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39%가 안 나오지. 유증을 했네, 유증. 아, 유무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유무상증자. 이걸 유상증자를 제가 참여해야 될지 아~ 아니면은 그냥 지금도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게 고민돼 가지고. 유증은 무조건 참여해야죠. 무조건 참여하는 건가요, 유증이? 유증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 종목을 안 살 거면, 그러니까 내 보유도 안 할 거다 나는. 그 생각이 당연히 난 빠져 나오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종목을 갖고 있어. 근데 어쨌든 갖고 있는 가격보다 유상증자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야지. 오, 오늘 엄청 많이 올랐어요. 33% 마이너스. 뭐가? 오늘 풍력주 다 올라요. 네, 오늘, 네. 어, 오늘 풍력주가 네. 풍력의 날이네 오늘. 네. 마침. 어. 아, 마침. 야. 지금 행운에 은평구에 바람이 분다 이거지. 네네. 아. 아침 그래서 이거를 참여하는 게 좋을까? 그럼 또 어쨌든 저는 항상 비중이 좀 비슷하게 가는 편인데 네. 그럼 또 얘만 또 조금 더 가게 비중이 늘어나니까. 되니까. 네 그러면 근데 아, 더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아니 아니 무조건 들어가. 유증 무조건 들어가. 유증 무조건 들어가야죠. 무조건. 무조건 왜 나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죠? 무조건은 없죠. 유상증자에 네. 이제 유상증자 네. 자금이 들어오잖아. 네. 그걸 어디에 쓰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걸 자금을 해서 뭐 신규 R&D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혹은 뭐 전략적인 그 M&A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자금 소요를 밝히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운영비에 쓴다. 그걸 이제 지금 회사에 캐시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썩 좋게 주가 일단 빠져버리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운영비를 쓴다, 뭐 어쩌고 한다 해서 이 유상증자가 의미가 없는 유상증자 아니면 그냥 소모성이라고 봐요. 그럼 난 아예 주식을 뺀다는 거예요. 아, 팔아버린다. 네, 그렇지. 그 정도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주식을 내가 갖고 있고 계속 갈 거라고 한다면 유증 무조건 들어간다. 정프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부자님? 어, 일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네. 아니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지. 네, 네 맞아요. 아니면 팔아버리고. 네. 받으려면 유상증자 받는다. 받아야죠. 예. 몇 몇 주나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그 제가 그 네. 주까지는 신청을 해봐야 알지. 설명해드리면 이게 유상자 공시를 보니까 총 주식 수가 지금 950만 주거든요. 이제 그 중에 390만 주를 발행을 해요. 많이 하네. 그래서 한 40%. 웬 유증을 40%나 해? 유증 그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네, 40%. 어, 뭐 할 수도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40% 정도. 그래서 이제 희석이 좀 많이 돼서 주가 좀 안 좋았죠 사실은. 네. 유증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10주 갖고 계시면 4주 받는 거예요. 10주 갖고 계시면. 그리고 지금 보니까 12,950원으로 이게 그 지금 예정 발행가인데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6월 3일 날 최종 확정이 돼요. 유상자 가격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 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유상증자는 가격은 저렇게 하죠. 한 달 거, 일주일 거. 네, 뭐 이렇게 평균을 내가 평균을 네. 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최종으로는 6월 3일 한번 날짜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날. 최종 확정이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12,950원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14,000원 넘었으니까 물론 뭐 지금 유상자 받아서 엄청나게 수익 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도 이렇게 높진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워낙 그동안 주가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발행가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할 만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뭐 풍력을 풍력 아까도 설명 한번 해드렸지만
큰 사이클로 보고 하신다면 좀 개인적으로 받아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주식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풍력주가 안 좋은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공급 이슈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요. 지금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바람이 잘 안 불어가지고 풍력 설치가 지금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거는 나는 이제 뭐 바람의 총량은 네. 네? 바람의 총량은 일정할 것이다. 네. 지금 안 불면 두 달 있다 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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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올해 안 불면 내년에 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적이 이번에 CS 베로인 1분기에 적자가 났어요. 매출도 줄고. 근데 이제 결국 방향성 자체는 바뀐 게 없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청약을 하실 거면 이제 6월 9일하고 6월 10일 이틀간 하게 됩니다. 청약을. 그럼 그때 이제 청약을 하시면 돼요. 뭐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든 문자가 보통 와요. 이렇게 하라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미사님? 저도 그런 거 잘 안 해 봐서 그랬는데. 그 계좌에 돈이 있어 청약할 만큼 그 예를 들면 CS 베어링을 갖고 있는 계좌에 청약을 해야 되는 돈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상 있어요. 그럼 자동 청약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아니요. 신청하셔야죠.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네. 본인 직접 해야 돼요. 하셔야죠. 그거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청약 신청을 안 하면 아유. 증권사에서 그걸 이제 아, 이 사람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문자 안내가 옵니다. 네, 원래 와요. 네, 문자 안내가 오는데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걸 담당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문자를 다 보내줘요. 30년 투자하셔도 이런 걸 잘 모르시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답을 확실히 이렇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아, 이거 인터뷰 기법을 모르시나? 자, 신청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는 걸 모르는 척 하는 거. 그래서 문자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네. 그러면 꼭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아, 일정 등록해. 네, 그래서 6월 9일이나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 게 무상증자도 같이 해요. 그래서 무증은 무증하고 이제 무증도 하는데 무증은 100%. 100% 무증이라 이제 한 주 더 받는 거죠 공짜로. 아 그래요? 한 주 갖고 있으면 한 주 받는 거고. 좀 있으면 대주주 되시겠는데. 근데 무상증자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21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결제일이 이틀 후니까 6월 21일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증을 내가 받고 싶으면 6월 17일 종가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6월 17일 종가에 그날 안 갖고 있으면 그날 종가에 안 갖고 있으면 무증을 못 받습니다. 오늘 풍력주 날아가는데. 네. 내가 들어갈까? 뭐? CS 베어링? 아, 풍력주가 오늘 최고예요, 오늘, 최고. 오늘 진짜 좋습니다. 와, 나오신 날 마침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보람이 있는데? CS 그쵸, 보람 있죠. 베어링. 자, 그나저나 고민이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까 말까요? 네, 근데 가격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2,000원이면 좀 높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예상 혹은 이렇게 그 정도 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지금 그동안 내려놓은 평단 내려놓은 그런 고생과 내가 그동안 마음 고생과 뭐 이런 걸 다 해서 이걸 이 가격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네. 만 원까지 내려갈 거예요. 우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아, 또 안 되나?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참여하시기로 하셨죠, 지금? 일단 마음은 그런데 가격이 아까 좀 부담된다. 네, 조금 부담까지는 아닌데 원래 이제 처음 1차 발행가가 14,250원이었고 원래 1차가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12,950원.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6월 3일 날 결정되니까 뭐 그거 가격 보고 결정하셔도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너무 그걸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부장님은. 네, 네, 저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일단 집에 가면 BGM으로 그냥 네. 다 깔고 들어가요. 모든 이런. 아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주신 얘기가 나오는구나. 하나 켜놓긴 하는데 네. BGM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틀어놔요. 아~ 배경음악처럼. 네, 그렇고 그리고 하루에 꼭 전자공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전자공시 다 보고 그다음에 그 올라오잖아요. 뭐 내 주 그 네. 공시가 네, 뉴스 공시. 네, 그 뉴스도 다 보고 그다음에 보고서 다 보고 와이드 리포트 결제해가지고 보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산업 보고서 다 보고 와. 근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다 좋아 보여가지고 다 사고 있어. 지금 종목 혹시 뭐 저 있습니까? 아 적은 건 없으시구나. 네, 적어놓은 거 50종목. 없는데 더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좀 보여주세요. 뭐 있나 좀 봅시다. 엄청 많은데. 네.
한번 쭉 한번 환인 제약도 있고 겹치는 종목 되게 아, 많아요. 저는 겹치는 종목 네. 읽어드릴까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우리 중요한 것 이사님이 쭉 한번 불러주세요. 하이닉스도 있고 하이닉스, 한화, DB하이텍, 롯데정밀화,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네. 삼성전기, 한국조선해양, 뭐 OCI, 한국조선해양, 네, 현대우리스, 환인제약, 환인제약, 그리고 SK, 네이버, JYP는 또 수익이 좀 많이 나셨네요. 네, 네. 콘텐트리 중앙 이게 J콘텐트리, 아 J콘텐트리, 예. 주성엔지니어링, 뭐 한국항공우주, LG전자, 원익QNC, 뭐 컴투스, 쇼박스, ISC, 뭐 연우. 주로 엔터 쪽 많이 하셨네요. 네, 콘텐츠 네 아무래도 엔터. 관심이 많으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네. 뭐 덴티움도 갖고 계시고 뉴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 엔터 저 네. 쪽이죠. 넵튠 여기든 게임 여기도. 게임주가 좀 성과가 좀 안 좋긴 네. 안 좋네요. 게임주. 게임주들이 좀 수익률이 네. 굉장히 안 좋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도 갖고 계시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또 HD 현대. 아, HD 현대. 네. 저랑 겹칩니다. 네. 네. 아니 한국 조선에 한국 조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근데 저는 아, 여기도 다른 전략이에요. 어떤 전략이죠? 전략 한번 들어봅니다. HD 현대는 배당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네. 저는 이거를 정유랑 그 저 기계, 그러니까 SK는 네. 청정형 지주 회사잖아요. 근데 HD 현대는 반대로 기계나 이런 네. 굴삭기 굴뚝 산업의 네. 그런 SK의 네. 그런 의미로 SK는 성장주, HD 현대는 방어주로 들어갔는데 둘 다 마이너스인 게 함정이죠. 아, 네. 아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아, 제가 볼 땐 정프로보다 저보다 훨씬 나. 네. 훨씬 나. 네. 아 정프로보다 훨씬 나. 제가 낫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정프로님께서 제가 요즘 친구 전략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네. 제가 이렇게 한 40% 물리면 친구들한테 나 이거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간 건데 나 마이너스 아, 40%야. 그때 들어가야지. 그 친구가 그걸 사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친구는 이익 나?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질투나죠? 밥 사. 빨리. 내가 오늘 밥은 네가 사라.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럼 내가 정프로님께서 한 40% 물리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80% 물린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안 되겠다. 다시 마음 속았어요. 와서 왜 내 기분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서 아 이게 40% 물렸다고 무조건 다 이게 더 안 내려갈 거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한 60 내려간 거 가면 그때는 이제 좀 락바텀이죠. 아. 제가 GTBNT 그 현재 HLB 테라피틱스 그 네. 친구 마지막 70몇까지 갔잖아요. 네, 네. 지금 많이 한 30-40%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대기 중인 애가 매드팩도 있거든요. 아 네 알고 있어요. 75%인가 그래요 지금 마이너스. 걔는 제가 락바텀이라고 봅니다. 하나 드릴게요. 제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밥 한번 사세요. 공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 제약 네. 잘 모르는데 공부하면 못 살 텐데. 공부하면 못 사지 내 종목은. 야 근데 지금까지 그 징징쇼 출연자분들 중에. 제일 저기 학구적이시고 제대로 하시네. 네, 맞아요, 맞아요. 뉴스 공시에 50종목을 다 본다 이거죠. 그래서 맨날 울면서 해요. 아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네, 그래서 이걸 줄이고 싶은데 하면 할수록 계속 괜찮은 좋은 종목이 게 너무 많죠. 생기니까 제가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계속 제가 계속 제가 취미도 되게 부자거든요. 뭐요? 취미가 굉장히 야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 네, 여행도 좋아하고 근데 또 요즘 시즌이잖아요. 근데 어디 제가 팬이죠? 야구를 LG요. LG. 그래서 LG가 이길 때마다 만 원씩 모아가지고 LG 전자를 샀어요. 근데 근데 LG가 재작년부터 계속 조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LG를 조금 많이 사게 됐죠. 그래서 많이 물렸어요 지금. LG가 우승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돈으로 LG, 내가 LG 우승하면 훨씬 더 많이 물릴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것 같은데. 훨씬 많이 살 거 그래도 우승했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 오늘 LG가 망하지는 않으니까. JYP 팬심으로 사서 성과가 좋았던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과가 좋을 거야. 원래 이렇게 대가들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내 생활에서 이렇게 투자하라고 예.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피부 맞으러 갔다가 뭐 사셨어요? 아 의료기기 회사 혹시 네 사신... 파마를 있었지. 파마를 있었지. 아니 재작년에 맞았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미주란데. 미주란. 제가 수영을 해서 엄청 건조한데 그걸 하니까 오늘 살것 같은 거예요. 오빠, 이거는 진짜다. 이거 진짜다. 네. 이거 진짜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느 회사냐?
네 맞아요. 그때 파마 리서치야.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기업도 괜찮아요. 돈도 잘 벌고 있고 그쪽 연어 생식세포 내가 이미 테스트 해봤고 효과 있고 내 친구들도 괜찮다 하니까 그럼 걔 가서 이렇게 근데 조금 아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는 또 할 수 있죠. 순간이지.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다음에 새롭게 된 버전에 또 고통이 조금 줄어들어서 나왔다 말이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보고서 들어갔죠. 근데 또 물에서 오를 때 사셨구나. 그렇게 오를 때 사진 안 오는데. 아니 사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 사이에 내 종목만 차 올라간다는 거는. 근데 시기적으로. 아이디어는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진짜 내가 실생활에 접해보고 또 직접 공부되고 남의 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네. 아 진짜 네, 근데 학교적이시네. 윈스턴 칼리지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책에 보면은 일단 뭐든 다 해보 그러니까 책에서 책을 읽으면 그 책에 이렇게 뭐 해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걸 다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계발서를 옛날에 되게 많이 읽었는데 거기서 맨날 이렇게 목표를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같이 목표를 아침에 외치고 나오기도 하고. 아침에? 네. 실제 그게 마음속이 아니라 그냥 소리 내서. 같이 이렇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저의 목표인데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한번 외쳐보세요. 예. 뭔데? 10년, 10억 도전 이렇게. 남편분이랑 둘이? 네, 같이. 와, 너무 좋다. 남편분 여기 출연하지 않으세요? 네, 말했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남편분한테. 영상 메시지. 오빠 안녕. 10년 10억 도전 이렇게 하고 나오신다고. 큰 소리로. 제가 조그맣게 소리 하면은 10년 10억이라는 게 총자산 아니면 집 빼고 금융자산? 집 빼고 금융자산이요. 집 빼고 금융자산. 아, 멋있다. 그런데 가능성 있겠죠. 이렇게 해야 계속 이렇게 된다고 자기 개발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일단 실천은 하고 있는데. 근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그게 나중에 다 걸음 되거든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목만 계속 많아지고. 저는 근데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울고 지금 있고 심지어 나는 심지어 종목 많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나이 때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나한테 맞는 종목들로 서서히 이제 줄여가는 거죠. 그 지금 어쨌든 각 개별 투자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 한 5% 안쪽.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점점 줄면서 이제 비중도 높아지고 돈 금액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진짜 승부를 보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그걸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져? 네, 조금 난 야구장도 가야 되겠고 야구 영상도 봐야 되겠고. 몇 년 차시죠 결혼? 이제 2년 정도. 2년 신혼이시네 아직. 네. 아유. 종목 줄이세요. 남편도 이제는 거의 그냥 BGM처럼 이게 계속 나오니까. 아니 그건 좋은데 그 종목이 6천만 원이 큰 돈이죠. 근데 50 종목이니까. 하나당 뭐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인데 맞아요. 딱 그 정도의 비중으로 그 정도인데, 300에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목을 좀 줄이시고 그 고시기에 맞는 저기 남편분하고 즐기는 그 생활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때는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아직 출산 전이시 아이도 아직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장도 가시고 또 캠핑도 가시고 좀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좀 또 남산 오세요. 남산 이번에 네, 신청 신청하셨어요? 네, 네, 남산도 오시 남편분 같이 오세요. 네, 남산도 오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이 60 종목이나 다 커버하시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야.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또 하루에 급등주랑 급락주를 체크해야지. 거기다가 시장의 1등 기업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1등 기업 체크해야지. 그다음에 시중 점유율 1위 기업 체크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할 게 너무 많아. 그다음에 또 그 거시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봐야 되지. 또 해외 뭐 빠졌는지 뭐 들어갔는지도 봐야 되지. 뉴스도 봐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기간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시간을 좀 저 더 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종목 수를 좀 줄이면 아무래도 더 많은 걸 종목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도 있지. 근데 종목에 매몰되면 다른 걸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연습은 없거든요. 6천만 원은 연습할 돈이 아니죠. 6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아마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 지금 몇 명이야? 3만 5천 분 중에
6천만 원 이상 주식하는 분보다 더 적게 그죠? 하신 분들이 더 적게 훨씬 많지. 지금까지 모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은 사실 이렇게 저렇게 트라이 해보고 시험해볼 만한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 시드머니거든요. 10년에 10억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6천만 원은. 왜냐면 15배 내면 되니까, 10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 종목이 많아지죠. 네. 이게 지금 아니 그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는 염승환 이사님 방송 보고 처음 시작했어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염승환님. 아니, 그걸 보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걸 보다가 아, 이분께서 이걸 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떡하지라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이걸 가정하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그럼 내가 찾아보자. 내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아, 왜냐하면 계속 하실 수는 없으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보내버리시는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좀 관련 서적도 읽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걸로만 의존을 하다 이제는 내가 먼저 보고서를 본 다음에 이제 저녁에 하시니까 내가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정리한 거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사님께서 또 아니실 수도 있고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또 저는 긴 또 이렇게 그런 걸 차이를 좀 갭을 줄여보자라는 식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도 들어가가지고 스터디하고 또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사실 이 스터디도 되게 많이 잘리고 그러니까 잘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다 안 된다고 하고 스터디 그룹 네 좀 이렇게 저는 그럼 우리 3%의 스터디 그룹 좀 만들어 드릴까? 진짜 그럼 좋겠다. 비슷한 분들끼리 요새 그런 거 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근데 잘 잘리는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게 됐어요. 네, 안 된다며. 죄송하다고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약간 되게 그러면, 거절을 많이 받아서 약간 거절감 같은 거 느끼셨겠네요. 근데 이건 전 초보니까 당연히 부족할 수 있고 그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스터디 그룹. 네, 주린이 분들끼리 이렇게 조금 모여가지고 지금 매주 스터디를 한 2시간 정도씩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공부한 거를 남한테 발표하면 훨씬 더 자기 머리에 잘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좋죠, 사실. 네네네. 스터디 하시는 거. 스터디 그룹. 우리가 좀 커뮤니티를 이렇게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1년 반, 2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막 이것저것 좀 다 하고 계시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근데 이제 결국엔 이거를 되게 이게 슬림화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그걸 찾는 과정이에요. 찾는 과정에서 이거 지금 종목도 많지만 그중에 지금 뭐 리포트도 보시고 뭐 공시도 보시고 그러니까 하시다 보면은 자기 스타일을 이제 자기가 아 이게 좀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아마 스타일을 찾게 될 거예요. 지금은 좀 잘 안 보이죠 아직은. 네. 네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한두 종목이 갑자기 수익이 크게 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건 내가 뭐 보고서를 보고 했든 전자공시를 보고 했건 실적을 보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면 본인한테 좀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본인의 필살기를 하나 찾아야 돼요. 지금 기본기는 되게 잘 다지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좀 기본기가 아직 그렇지. 거의 없는 분들인데 근데 제일 나으신 기본기는 지금 맞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슬림화해서 나의 필살기가 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찾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 찾는데 저는 10년 걸렸어요. 저도 10년 더 이렇게 50대 아니 그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이런 정보가 없잖아요. 사실 훨씬 어려웠죠. 사실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훨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너무 막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근데 보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렇게 아니 너무 저도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방송을 하니까 방송하고 고객분들한테 정보를 주다 보니까 전 다 봐야 되거든요. 전 섹터 다 봐요. 매크로도 봐야 되고 근데 봐야 되는데 굳이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처음에 뭐 다 공부하는 건 좋아요. 나중에 지식이 되니까 근데 어차피 투자는 내가 그 결국 내 자산을 크게 불리려면 좀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분산해가지고 자산 크게 불리긴 사실 어려워요. 수익
차익이 많이 나고 네. 한, 이게 분산돼 있으니까 네, 한 100만 원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집중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중하기 전에 기본기를 다져놔야 되잖아요. 그 훈련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6천만 원 정도 투자하신 건 얼마나 되신 거죠? 그거 똑같아요. 공부하면서 한 이제 2년? 네네 그 정도. 2년 정도? 사실 처음에는 되게 JYP로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300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넣고 적금 타면 또 조금씩 넣고 또 사고 싶은 종목 있으면 또 조금씩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좋은 준비 과정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네. 아까 그 남편분하고 출근할 때마다 10년 10억 하시잖아요. 그 10년 10억을 달성하시려면 지금 포트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이 상태로는 주식으로는 이 그 6천만 원의 50종목을 갖고는 아마 10년 10억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건 거의 지수하고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혹은 밖에서 발견한 핵심 포트폴리오 제 생각엔 한 5개에서 10개 그 정도를 갖고 계시면서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넓게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깊게. 그리고 주식은요. 지난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한두 종목이 큰 수익이 나야 돼요. 네, 적어도 뭐 맞아요. 50%, 100% 혹은 그 이상. 그 JYP 그 저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은요. 주식을 보는 눈과 주식에 대한 매매 어떤 그 그런 그게 훨씬 고양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50개 종목 중에도. 근데 맞아요. 그럼 실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유 이게 낫네. 더블 낫네. 이 정도로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큰 부로 안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가 사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규모 있는 돈이거든요. 6천만 원은 지금 결혼 2년 차, 3년 차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죠? 굉장히 예,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의미 있는 주식 볼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포트폴리오로 좀 줄이시면서 예, 수익을 그리고 지금 저점이잖아요. 아, 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핵심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게 나중에 수익률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별을 해야 할까요, 제가? 하셔야죠. 부분적으로 이별 하셔야지. 아. 네. 그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업종이 겹치는 게 있잖아요. 업종이 겹치는 게 없는데요? 50종목인데 어떻게 없어요?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없는데. 아까 업종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얼추 엔터 업종만 10개 있으셨어요. 엔터 게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뉴 있으셨죠? 스튜디오 드래곤 있으셨죠? 또 뭐 JYP 완전 다 겹치죠? 뉴는 하반기에 무빙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해요. 근데 그 시리즈몰이란 말이에요. 디즈니에서 시리즈는 그냥 한 번에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라인업도 굉장히 좋아요. 제이 콘텐츠랑 완전 그리고, 다르죠? 네. 그리고 소규모 친구이기 때문에 또 갈 때도 또 화끈하게 그런 친구고요. 진짜 그런 확신이 있으면 네. 뉴를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다면 네. 그거를 1000만 원 500에서 800, 1000까지 올려 보시라는 거죠. 근데 또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것도 좋아 보이죠. 안정성이 보장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튼튼해요.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라인업이 한 34개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단한 애들 하나 깔고 그다음에 조금 변동성 있는 애를 가지고 가야 내가 조금 알파 좋다 좋아 전략 좋아 가벼 전략이네 전략 좋아 그래요 제가 좀 덜 다치고 스튜디오 드래곤 한 빠져도 뭐 한 10% 이상 빠지진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가 그렇지. 나가지고 제 2 계좌에 다시 조금 더 샀어요 왜냐면 그렇지, 물을 그렇지. 타면 기분이 안 좋은데 새로운 계좌에 사면은 수익이 웬만큼 나거든요 밑에서 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좀 달라요 기분이 완전 달라요 그럼 네.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50종목을 다 그렇게 줄이기 힘드시면 은 네. 이 중에 6천만 원 중에 한 2천만 원 뚝 떼가지고 네. 그냥 지수를 사세요 한국 코스피를 사시던 S&P를 사시던 그리고 4천만 원 가지고 종목을 지금 50종목에서 최대 15개 종목 이내로 줄이시고 왜냐하면 이 지수 효과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거거든요. 야, 이거는
이거는 안정적이고 이거는 좀 성장적이 좋고 그거 합치면 지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될 거라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안정적인 걸 뭘 하자. 네. 지수를 사자. 미래를 좋게 보니까 주식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제 40종목 가지고는 개별 종목에 본인이 예, 투자 아이디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걸 슬림화하는 거죠. 자이소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크게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승부가 안 온다. 네, 기대할 게 없는. 자, 하여튼 정 프로보다 약간 더 종목수가 많으신 우리 부자님, 종목 부자님네. 오늘 공통점이 많네, 그죠? 저랑? 일단 종목이 아니 오시는 분들이 종목이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덜하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종목을 많이 산다고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종목과 ABC 종목에 따른 그걸 합쳤을 때 리스크는 줄이고 기대하는 리턴은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걸 모르시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많이 사놓으면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줄이시고. 네. 네. 아 근데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네,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네. 우리.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근데 조금씩 줄이시긴 하셔야 돼요. 단계적으로 천천히 뭐 네. 갑자기 막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남편분한테는 인사하셨고 혹시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하신 생각 있으면. 엄마가 볼지도 몰라서 저희 엄마 네? 때문에 또 엄마가 또 계좌를 터줬거든요 저. 네. 네. 엄마가 볼지도 몰라서. 아니 하세요 하세요 해보세요. 엄마 안녕. 네. 아 독특한. 네 아주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우리 부자님 아, 또 가시면서 좋은 마음에 든 책 한두 권 골라서 가져가서 읽으시고요. 아, 우리 염선 이사님이랑 잠깐 담소 한번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아, 부자님 그리고 염선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